반갑습니다. 김봉중입니다. 룰을 따르는 한번 아웃이면 아웃이다. 그래서 이게 2012년에 오바마와 미트 롬니 공화당 후보와의 접전이었는데 미국 사람들은 대통령 선거 때마다 이렇게 이런 스포츠를 이게 풍자하는 이게 포스터가 많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오바마가 이겼죠. 오바마가 재선에 성공했죠. 그런데 미트 롬니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근데 대부분 미트 롬니 지금 뭐 하는지 몰라요. 한번 미국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만나면 2012년에 오바마의 경쟁 공화당 후보가 누구였냐고 막 대부분 근계에 그럴 거예요. 잘 이름도 기억을 못 합니다. 저도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찾아보지 않았으면. 아, 지난번에 이 포스터가 몇 번 나왔죠. 힐러리와 트럼프입니다. 힐러리 아웃됐잖아요. 정말 이게 말도 안 되게 아웃되고 예상하게 아웃됐습니다. 예상을 깨고 힐러리가 져버리죠. 근데 지금 트럼프가 인기가 없잖아요. 문제만 일으키고 굉장히 불안불안한데 요새 힐러리가 부활한 거 봤습니까? 노 코멘트. 그냥 아웃인 거예요.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트럼프가 실패하고 뭐 탄핵을 받든지 모르겠어요. 실패해도 힐러리 부활하지 않습니다. 이게 묘한 미국의 전통인 것 같아요. 이제 오바마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오바마는 미국에서 제가 볼 때는 FDR, 예, 프랭클린 딜라노 로스벨트 이후에 가장 존경을 받는 대통령으로 평가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앞으로 역사가들의 평가, 미국 사람들의 평가를 봐야 되겠지만 저는 직감적으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면은 오바마는 아마 존 F. 케네디도 뛰어넘을 것 같아요. 클린턴은 이미 넘었습니다. 레이건도 넘었습니다. 그런데 오바마가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센스 오브 유머입니다. 이것은 백악관 이게 스태프들과 이 하급 스펜 스태프들이에요. 이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파안대수한 게 사진에 찍혔는데 그 사진이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누군가가 그림을 그대로 그렸대요. 이게 2016년 6월로 기억이 되는데 오바마가 MBC 전역 투나잇쇼에 나와서 깜짝 놀랍니다. 미국은 밤 10시 반 대체로 11시, 11시 반 되면은 미국 사람들이 공영방송에서 자주 보는 게 뭐냐면은 이 코미디언이 진행하는 톡쇼예요. 저도 미국 유학 가서 이걸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자니 카슨 쇼, 그 다음에 데이브 레더만 쇼, 그 다음에 조금 이따 나오지만 그때 신출뜨기였던 제이 레노. 저는 이게 데이브 레더만 쇼를 사실 거의 매일 봐가지고 지금은 가끔 제 영화라든지 제스처라든지 제 복장이라든지 데이브 레더만 냄새가 너무 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이게 그 데이브 레더만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주요 소재가 뭔지 압니까? 특히 오프닝 스테이트먼트 굉장히 중요합니다. 딱 나와가지고 이제 앉기 전에 막 사람들 웃겨요. 오프닝 스테이트 대부분의 소재가 뭔지 압니까? 대통령 씻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공부하고 하다가 데이브 레더만 쇼를 보고 아 오늘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했는가 보다. 무슨 이슈가 있었는가 보다. 다시 역추적을 합니다. 대부분 대통령을 소재로 이게 비아냥거리고 이게 풍자하고 이게 비판하는 게 정치 이게 코미디 쇼의 대부분의 소재예요. 이제 오바마가 나와서 지가 더 웃겨버립니다. 이때 사실 오바마를 여러분이 관찰해 보면요, 어떨 때는 코미디언보다도 훨씬 코미디스럽게 역할을 해요. 자기가 역할을 못하면 코미디언을 돈 주고 삽니다. 그런 실화가 몇 번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대통령 리무진에 태워가지고 네가 이렇게 웃겨라 하고 코치도 하고 그럽니다. 이제 미셸 오바마 영부인도 만만치 않아요. 이게 이제 제이 레노 이게 코미디 쇼에 나와가지고 또 한번 이게 대통령과 영부인이요 이 코미디 나이트 쇼에 나와가지고 이게 한다는 자체가 파격적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얘기는 가능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제가 이게 슬라이드를 준비하면서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그냥 하겠습니다. 이제 혹시 부담되면 우리 학장님이 나중에 유튜브 올릴 때에 편집하시면 됩니다. 2012년 선거에 제가 제일 답답한 게 뭔지 압니까? 모 후보가 너무 센스 없고 유머가 없는 거예요. 상당히 불안했습니다. 근데 조금 안심한 건 그때 제가 즐겨보는 개그 콘서트나 SNL 보면은 대통령의 음성을, 대통령 모습을 희화한 코미디언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완전히 사라졌어요. 개그 콘서트에 SNS에서 대통령을 풍자하는 프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집사람 보고서 아, 기분이 이상하다고. 이건 민주주의가 아닌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유머가 사라지면 민주주의가 죽습니다. 유머가 살아야 민주주의가 삽니다. 그래서 저는 정년을 앞두고, 정년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정년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자료가 바로 이 제목이에요. 유머가 살아야 민주주의가 산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를 잘 모르니까 미국 역사나 서양 역사를 중심으로 이 대통령의 유머, 정치인들의 유머를 집중을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해요. 근데 이게 그냥 그런가 어떤가 모른가는 모르지만요. 미국 대통령들의 존경 순위도를 보면 센스 오브 유머하고 아주 일치합니다. 프랭클린 딜라노 루스벨트,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에 그 어두운 시기를 개척했던 루스벨트, 최고 유머 감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클린턴 그렇습니다. 오바마 그렇습니다. 부시들이 왜 인기가 없는 줄 아세요? 괜찮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유머 감각이 떨어집니다. 꼭 뒷북을 친다든지 온 거 보고 웃긴다든지 이래서 사실 유머 감각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끔 미국에서 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미국 사람들은 투표, 누가 이제 대선이 다가오고 투표를 하면은 정치인들의 퀄리티를 볼 때 배우자를 보는 퀄리티하고 아주 일치합니다. 공통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센스 오브 유머. 그때는 몰랐는데 우리 현실을 보니까 이해가 가요. 유머 감각이 있어야만 자신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 철학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받아 넘길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없거나 자기 철학이 없으면 당황하게 되고 반격을 하게 됩니다. 오바마가 오죽했으면 본인이 코미디에 노려서 했겠어요?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얘기예요.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오바마가 처음에 얼마나 공격을 받았습니까? 흑인이지. 예? 모든 정책이 흑인들만 이해한 정책이 아니냐. 네가 뭐를 아냐. 백인의 이게 전통. 어마어마한 공격을 받았지만 다 유머로 다 넘깁니다. 오죽했으면 대통령이 코미디 역할까지 했겠습니까?